행정부 장관님, 네. 이게 며칠 전에 내 지역에 광탄면에 오물풍선이 창고 지붕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이게 무려 이게 소방 추산으로 8,729만 원의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문제는 이게 아직 준공 직전의 공장이었어요. 그 보험이 가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정부가 즉시 신속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은 현재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그 다음에 지자체 경우는 지자체가 아, 지자체라는 게 파주시예요? 경기도예요?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자체가 먼저 보상을 하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법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아니, 하여튼 이번 이거는 피해가 생기면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주인이 몰라요, 이거를. 예, 그러면 그러면은 통일부가 행안부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발 좀 서로 협의하고 협상해서 풍선, 쌍방간의 풍선만큼은 좀 자제할 수 있게 통일부 장관이 좀 노력하세요. 네, 다양한 방안을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님이 풍선도 해결을 짓지 못하면 큰일 났죠. 통일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양쪽에 풍선이라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예,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